능력자는? 어. 능력자는 16번. 16번. 야. 야, 초반부터 틀려? 초반부터 갈리는데요. 잠깐만. 자. 둘 중에 10번이야, 정답이 10번. 있습니다. 오! 오! 아, 대박! 정답 있어요! 오! 아, 자, 진짜 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렇게 막 꾸인이 막. 10번이냐, 16번이냐? 아, 정답! 아, 막 미치겠다. 아, 공개하세요! 아, 몇 번인지 얘기해주세요. 박해! 박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진짜! 16번! 최고, 최고, 최고! 자, 대박! 자, 이제 너이지? 바로. 이거 바로. 바로, 바로. 자,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다음. 여기는요, 선육 후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상땡 갈비의 냉면입니다. 자, 여기 특징 설명해 주시죠. 특징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파채가 좀 이렇게 썰어서서 약간 이렇게 장중동 스타일처럼 얹어졌을 네.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무절임량 그 고기 두 점 그리고 배채가 약간 직사각형식으로 이렇게 얹어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역습기. 예, 맞습니다. 아, 파채 너무 정확하게. 파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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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근데 이거 진짜 찾기 힘들다. 힘들어요, 이거. 지금 거의 소믈리에처럼요. 와인처럼 지금 냉면 육수를요 혀에 굴리고 계세요. 야, 냉면을 또 이런 식으로 맛보시고 드시는 분은 나 또 살다 처음 본다. 진짜. 너 정말 능력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어떤 방송에서 이거 지금 이렇게. 자, 부철에서 시작이 돼. 3 모모 갈비 3끼는 냉면. 이잖아요. 아니 며칠 물필 평 그쪽 물필 우 달았어. 어? 알아요. 아 저기 뭐 다른거 얘기하고 있는데 빠진 거 다시 보라고. 그럼 지금 어벤져스 팀은 세 분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오, 여기는 지금 고독한 싸움입니다. 아, 오히려 여기는 또 내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아 이걸로 드셔야 돼. 네가 뭘 알아. 이리로 가세요. 자 결정을 해주세요. 자 시간 없어요. 이건 걸 동할 때 이건 이렇게 동치미? 이걸로 가시겠어요? 동치미 만들기 잠깐만 한 번만 더 이거 두 개 중에 고르는 게 있는데 이거 아니면 딴 건데 제가 아 그래도 우리 셰프 혀가 있는데 여기는 성격을 생각하지 마요. 오늘 되게 어려워요. 이걸 선택할 거 같아요. 자 선택했어요? 이거 같아요. 마음으로 이거 같아요. 나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저거는 절대 아니에요. 저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 서로 뒤집어